228,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레이입니다. 레이의 테마는 임플란트 슬래시 GI, 가, 있습니다. 레이, 은 동사는 2004년 설립 후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함.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을 기반으로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솔루션을 개발하여 상품화에 성공한 기술 중심의 엑스레이 전문기업 동사의 엑스레이 영상 솔루션은 치과병의원에서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치과용 엑스레이 영상 장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치과용 디지털 진단 시스템과 디지털 치료 솔루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업체로 의료기기 판매 계열사를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에 두고 있음. 대시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와 3D 프린터를 개발해 치과에서 직접 디지털 진단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치과용 영상 진단 CT 등을 개발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음. 대시 지역별로 아시아, 미국, 유럽, 국내 순으로 매출 비중이 높으며 특히 아시아 수출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 재무 대시 디지털 치료 솔루션 및 디지털 진단 시스템의 국내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아시아, 유럽, 미국 등으로의 해외 수주 역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원가율 상승과 인건비, 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하락, 지분법 이익 발생과 외화환산 관련 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수익 감소, 잡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세차원 안면 스캐너와 구강 스캐너, 투명교정장치 등 디지털 치료 솔루션의 라인업 확대와 중국 치과기기, 유통업체 인수를 통한 중국 진출 본격화, 환율 영향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레이의 시가총액은 229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레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96위입니다. 레이의 상장 주식수는 1330만 6534주입니다. 레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레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1,252.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98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0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0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1배, 7,4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4,7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9번지억 원, 46억 원, 3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6번지억 원, 79억 원, 1억 원입니다. 레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1번지 46%이고 유보율은 1270.4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55.4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4-0.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2.65이며 전일 대비해서 2.42-0.3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의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500원보다 1,2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3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의 종가는 17,250원이며 주가가 레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이의 종가는 17,250원이며 주가가 레이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2%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레이은는 거래량 19만 32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2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4만 7,821 주, 한국증권에서 2만 5,739 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1,994 주, 유한타증권에서 1만 4,391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1,005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만 5,640 주, 삼성에서 1만 9,511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9,235 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8,695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44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4,1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2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 / 치아 관련주 레이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